두 선수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차이는 16살 차이가 나고요. 신장과 체중 면에서는 조금 더 크고 무거운 선수가 노박 조코비치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오른손 양손 백핸드를 구사하고요. 프로 데뷔는 15년 차가 나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 120승을 거두고 있는 알카라스, 그리고 1051승을 거두고 있는 노박 조코비치 선수고요. 노박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으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아, 이런 거죠. 패싱 성공 알카라스. 서브 포인트. 현지에서 오늘 경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조코비치의 서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날카로운 포인트를 보여준다 알카라스. 중남 포인트 맞대결입니다. 3구 길었습니다. 서브 앤 발리 노박 조코비치. 조코비치 선수가 스킨다이즈 공격적인 모습을 경기 초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백핸드 하이발리. 벗어났습니다. 조코비치의 포인트입니다. 나갔어요. 조코비치입니다. 백핸드 발리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노박 조코비치. 뒤쪽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와, 정말 엄청납니다 조코비치. 더블 폴트. 일단 조코비치 선수는 본인의 흐름을 한 템포 뺏기긴 했어요. 걸렸습니다. 조코비치 선수의 서브 게임을 지킵니다. 4대1로 앞서가는 노박 조코비치. 리턴 조코비치. 짧게 떨궜는데 일단 조코비치 선수가 살짝 지금 삐끗했습니다. 포핸드 미러 알카라스. 패싱샷 알카라스.
놓치지 않습니다. 알카라스. 서브 앤 발리. 오늘 이런 모습을 백핸드 네트를 때렸습니다. 알카라스. 포핸드 옆으로 스네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듀스. 들어왔습니다. 알카라스. 고행지 벗어났습니다. 백핸드 발리. 조코비치 물러나지 않습니다. 서브 포인트 긴 승부를 마감짓는 조코비치의 서브였습니다. 서브 포인트. 네트를 때리고만 알카라스. 포핸드 다운 더 라인 조코비치. 강하게 꽂아 넣습니다. 알카라스.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알카라스. 3구 포인트로 연결하는 조코비치. 들어왔어. 성공입니다. 서브 포인트 듀스. 서브 포인트 또 하나의 서브 포인트로 1세트를 정리하는 조코비치. 게임 스코어 6-3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아, 조코비치 선수가 한 번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바로 첫 세트를 또 가져갑니다. 예. 드롭샷. 러브 게임 알카라스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들어갔어요. 예, 완전히 지금 조코비치 선수는 반대로 뛰었고요. 3구 포인트. 다시 리턴이 길게 빠집니다. 조코비치가 서브 게임을 지키면서 게임 스코어는 1-1.
와. 포인트입니다. 아, 나갔어요. 알카라스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킵니다. 네, 짧게 부딪혔던 조코비치였고 지금 중심을 살짝 잃었던 알카라스입니다. 네. 조코비치가 서브 게임을 잘 지켰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2대2. 포핸드 직선. 아, 네트를 때리고 마는 조코비치입니다. 서브 포인트 알카라스. 게임 스코어 3대2. 에이스입니다. 3급 포핸드. 지선 쪽의 서브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조코비치.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 조코비치가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3. 드롭샷 성공합니다. 알카라스. 아. 어, 나갔어요. 서브 포인트. 에이스입니다. 조코비치. 알카라스가 계속 두드려서 결국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아, 정말 이 두 선수에게 한 포인트를 따기란 정말 쉽지 않네요. 예. 포핸드 크로스 조코비치. 성공했습니다. 알카라스. 아,
스탠드 직선 벗어납니다. 다시 듀스. 벗어났습니다. 알카라스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했습니다. 백핸드 크로스 조코비치. 아, 이번엔 조코비치가 승리를 거둡니다. 엄청난 그라운드 스트로크 맞대결입니다. 에이스 알카라스. 크로스 앵글 벗어납니다. 오, 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알카라스. 하지만 나갔나봐요. 들어갔어. 라인 안쪽입니다. 노바 조코비치. 포핸드 다운 더 라인. 포핸드 또 한번 직선입니다. 크로스 앵글 깊숙하게 보냅니다. 아, 이것도 받아내긴 했는데. 서브 앤발리 조코비치. 포핸드 성공합니다. 조코비치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이건 미리 조코비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롭샷 성공했습니다. 알카라스. 드롭샷 스윙 관리와 지금 스매시를 모두 지금 또 잡아냈던 조코비치였거든요. 나 조코비치의 포인트입니다. 나갔습니다. 바모스를 외치고 있는 알카라스.
나왔어요. 사운드 라인 성공합니다. 알카라스. 나갔습니다. 러브 게임을 만들면서 알카라스가 게임 스코어 7-5로 2세트를 가져갑니다.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스윙 발레 달라요. 들어갔어요. 라인 안쪽입니다. 로브 성공하면서 서브게임 지킵니다. 알카라스. 1턴 성공했습니다. 오, 받아냈어요, 조코비치. 돌아서서 지금 포핸드로 턴을 했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지금 지가 왔나요? 드롭샷 포인트 조코비치. 3구 다운더 라인. 3대1로 게임 차를 벌리는 조코비치 선수입니다. 전혀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코비치 선수가 러브 게임을 만들고 4대1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일단은 지금 글쎄요, 이런 어떤 몸 상태라고 한다면, 몸 상태가 좀 나아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알카라스 선수가 이 경기를 가져가기는 확률상 좀 높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 조코비치 선수가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게임 스코어 6-1로 3세트를 잡아낸 조코비치였습니다. 서브 포인트. 백핸드 걸렸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알카라스. 에이스. 드롭샷 성공했습니다. 알카라스. 스윙 발리. 서브 포인트 조코비치. 포인트 크로스. 브레이크 성공하는 노박 조코비치. 게임 스코어 2-0으로 앞서갑니다.
3부 위너. 네트 맞고 나간다. 미드컵 쪽에서 공략을 해봤던 조코비치. 포핸드 걸렸습니다. 조코비치가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0. 라인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하는 조코비치 4대0으로 앞섭니다. 잘 받아 넘겼습니다. 알카라스. 알카라스도 정말 대단합니다. 에이스입니다. 게임 스코어 5대0. 아, 중간간 잘 넣었습니다. 알카라스. 서브 게임을 지키는 알카라스 선수입니다. 3골 포핸드 위너. 걸렸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2023 롤랑가로스 남자 단식 준결승전 칼로스 알카라스와 노박 조코비치의 대결. 조코비치가 승리를 거두고 결승으로 갑니다.